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편의상 그냥 이 중심을 부모라고 할게요. 부모의 회전과 예, 자식의 회전이 정반대로 지금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는 회전하는데 자식은 회전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회전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회전을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환경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식을 자기 본인이 사용하는가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번 예, 상황에 맞게끔 설명드리는 것도 좀 힘들고 해서 이번 시간에 아예 그냥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다른 곳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 뭐 이렇게 예, 한 150 정도. 자, 얘를 하나 복제를 뜰게요. 그래서 예, 요거를 그냥 150으로 할게요. 자, 가장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너를 하나 가운데 만들고요. 얘를 좀 보이는 걸로 할게요. 큐브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페어런트 시켜서 얘를 회전시키면 이건 안 됩니다. 그죠? 회전까지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부모를. 그래서 이 작업은 얘를 키를 잡고 혹은 만약에 키프레임으로 작업을 한다면 이 부모를 먼저 한 바퀴 돌도록 키를 잡아놓고 이 자식들은 반대 축으로 또 키를 잡아야 되죠. 반대로 돌도록. 그래서 그런 작업하는 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키는 나중에 텐션 그러니까 그래프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매우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익스프레소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익스프레소로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먼저 키를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 지금은 이렇게 핀치로 회전을 시킬게요. 이렇게 핀치로. 자, 그래서 얘를 키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91프레임으로 갈게요. 그래서 얘를 한 바퀴 회전을 시켜두겠습니다. 예, 그냥 360도로 하죠. 자, 그래서 얘를 그냥 리니어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놨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만약에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페어런트 시키면 이거는 당연히 예, 기울기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회전과 정반대로 얘네들이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소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예, 태그를 하나 추가하고요. 자, 먼저 이 널에 회전되는 축이 요거죠. 핀치. 그 핀치를 가져다 두고요. 얘와 정반대로 얘네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얘의 무슨 축이 받아들여야 됩니까? 얘도 핀치죠. 그대로. 자, 당연히 얘를 그냥 가져다가 연결을 시키면 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반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걸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거. 반대로 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넷게이트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정반대 값을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얘가 그겁니다. 역산해서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시켜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반대로 돌게 되기 때문에 마치 회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당연히 얘도 이렇게 듀플리케이터 하나 뜰게요. 그래서 얘는 예, 폴리곤 01로 바꿔주고 연결을 시키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부모의 회전축을 정반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도는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예, 익스프레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 방법이 아니라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곳에 살게요. 나는 아무래도 좀 익스프레소 쓰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만약에 저 작업뿐이라면 단순하게 예, 얘를
클로너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클로너로. 자, 클로너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뭐 아무래도 회전이니까, 그죠? 레디어를 쓰시는 게 좋겠죠.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옵셋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수는 두 개가 될 거고요. 그죠? 개수는 두 개가 될 거고, 뭐 거리는 알아서 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셋을 시킬 건데, 지금 보시면 회전축이 어떻게 됩니까? Y축이 되죠. 왜냐하면 플랜이 XZ를 쓰고 있기 때문에, XZ 플랜을 쓰고 있기 때문에 Y축이 회전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축이 X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플랜을 써야 됩니까? YZ 플랜을 써야죠. YZ. 자,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걸로 회전시키면 좀 뭔가 달라 보이죠? 이 회전축이 반응을 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얼라인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전에 반응하도록. 그래서 이걸 풀어줘 버리면 되죠. 그러면 회전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굳이 키 안 잡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하면 물론 이제 개수도 원하는 대로 늘리면 되겠죠. 이거는 더 좋은 점이 있겠죠. 그래서 마치 무슨 관람차 같은 거, 대회전 같은 거 시킬 때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드린 건 작업한 환경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제약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면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한 130 정도 하죠. 자, 얘도 예, 요거를 양수로 보내서, 자, 아까랑 똑같은 환경인데 기본 두 개, 얘를 아까처럼 널을 하나 만들어서요. 이 널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널을 가지고 회전을 시킬 건데요. 당연히 그냥 이렇게 부모로 걸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이 널을 부모로 쓰되 얘네들이 회전에는 독특한, 그죠? 반대로 도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태그 중에 리깅의 constrain 태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constrain 태그에는 parent라는 게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네 부모로 사용될 게 뭐냐면 널이다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얘를 회전을 시키면 이것도 키를 잡아둘게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자, 핀치죠. 이렇게 핀치. 키를 잡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91프레임 정도 가서 예, 360도를 돌리겠습니다. 자, 리니어로 할게요. 요 키. 자, 플레이 시켜서 보면 이렇게 돕니다. 당연히 얘네들이 지금 회전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전에 반응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태그의 옵션 중에 로테이션은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서 이걸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어떤 좌표를 쓰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은 부모의 레이어 좌표계를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꺼버리는 겁니다. use pro죠. 그러니까 고정시키는 이걸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로컬 좌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가 회전할 때 포지션은 영향을 받지만 위치값은 영향을 받지만 로테이션은 영향받지 않다고 꺼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얘는 헬프 파일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뭔지. 좌표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도 좀 보이게 할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많이 사용되는 옵션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얘도 지금 00 좌표에 있고요. 얘도 00 좌표에 있습니다. 자, 이 큐브를 하나 떨어뜨려 놓을게요. 이렇게 따로 값을. 자, 다시 말해서 요 부분 큐브에 요거는 로컬 좌표입니다. 로컬 좌표. 자, 요렇게 볼게요. 로컬 좌표.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얘 부모를 시키고요. 페어런트 시키고요. 자, 얘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 큐브의 좌표계랑 이 널의 좌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얘를 움직이면 당연히 널의 좌표계는 바뀌겠죠.
널의 좌표는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이 큐브의 좌표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큐브의 로컬 좌표는 안 바뀌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그 이유는 이렇게 차일드 걸리면 이 큐브는 어떤 좌표계를 씁니까? 부모의 레이어 좌표계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000을 유지하겠죠. 요 좌표계에 관련된 건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조금 공부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기서 이 좌표계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3D 들어왔을 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2D 쪽에서 좌표계를 좀 애프터 이펙트 기준으로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얘를 떨어뜨려 두면 당연히 이 로컬 좌표가 바뀝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큐브가 이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로컬 좌표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로컬 좌표가 당연히 바뀌죠. 얘랑 같은 위치로. 자, 여기까지는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얘네들 다시 포지션 다 리셋 시킬게요.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거를 한번 이 리깅에 있는 컨스트레인 태그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컨스트레인 태그에 있는 페어런트를 요때 이제 조금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건데 자, 얘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널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잘 보세요. 얘 변하는지. 자, 어때요? 안 변하죠. 안 변하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계층구조 성립시켰을 때랑. 그죠?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죠. 왜? 당연히 좌표계가 부모의 로컬 좌표계 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그겁니다. 자, 얘를 제가 지워볼게요. constraint 태그를 지워버리면 큐브는 이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위치에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위치에 있으려면 당연히 큐브의 로컬 좌표계가 변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안 변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얘를 딜리트 시킬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이거. 큐브는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000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제가 컨트롤 Z 할게요. 요 옵션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요 옵션이 냉동 이게 이제 뭐 프리즌 고정이란 뜻이죠. 이 옵션이 체크돼 있다면 얘를 지워도 이 값은 0을 유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좌표계를 클린하게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얘가 있어야 될 이 부분을 프리즌 이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로컬 좌표는 0을 유지하도록. 예.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 값을 프리즌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0을 유지하게끔. 아까 그 옵션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써도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옵션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이렇게 constraint 태그를 이용해서 parent를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얘를 bake할 때 가장 큰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때 문제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얘네들 다시 그냥 얘는 그냥 이쪽에 둘게요. 예, 그리고 널은 그냥 이쪽에 두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constraint 태그를 이용을 해서 parent를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널이 부모다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얘를 움직이면 얘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키를 한번 잡아 볼게요. 단순하게 그냥 요만큼만 잡아볼게요. 키를. 자, 그럼 당연히 부모가 움직이니까 자식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큐브를 내가 베이크를 시켜야 된다. 키프레임을 베이크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때 요게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타임라인 창에서 얘를 한번 베이크를 시켜볼게요. 큐브를. 자, 큐브를 드래그해서 가져다 두고요. 이 큐브를 펑션에 베이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뭐 그냥 한 50프레임까지만 시킬게요. 자, 베이크 익스프레션 체크하고 뭐 딴 건 다 하고 기본적으로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포지션, 위치값을 베이크할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OK로 누르면 베이크가 안 됩니다. 베이크가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얘의 로컬 좌표를 한번 보세요. 이 큐브에. 얘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이 좌표가 변합니까? 로컬 좌표가 안 변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쵸? 부모의 레이어 좌표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베이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프리즌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프리즌 쪽으로. 이 값이. 그죠? 그러니까 프리즈는 베이크할 때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페어런츠를 이용해서 이 컨스트레인트의 페어런츠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된 거를 베이크하려면 이 로컬 좌표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레이어 좌표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변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좌표를 보세요. 로컬 좌표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컬 좌표가. 그러니까 이제 얘를 베이크를 시키면 얘를 뭐 그대로 해볼게요. 베이크를 시키면 베이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컨스테인트나 이런 거 나중에 다 필요 없다면 지우셔도 키프레임으로 잘 베이크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혹시라도 이제 요 부분 아까 봤던 요 부분이 뭔지, 요거는 뭐 아마 자주 사용되는 옵션이 아니라서 이번 시간에 얘를 이용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제 본인이 활용법을 터득을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헬프 파일이나 이런 거 참고하셔서 공부를, 그러니까 테스트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가끔 가다가 요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걸 쓰면 굉장히 작업이 수월하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걸 안 쓰면 굉장히 복잡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를 요 옵션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편하게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아마 언젠가는 꼭 필요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대회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회전하지 않게 하는 이거를 방법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매번 하기가 힘드니까 이번 시간에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 정도 방법이라면 대체적인 상황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잘 정리하시고 연습해 두셔서 본인이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